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독립유공자복지회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이 모였는데요. 왜? 건국절 반대 독립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건국절 법제화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건국절 재정 시도를 계속한다면 건국 공로 훈장을 반납하고 모든 독립운동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반납된 훈장 모아다가 친일 부역자에게 추서하면 되겠네요. 일본 괴뢰군 장교딸 정권이니까요.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MB의 최측근 이재호 전 의원이 늘 푸른 한국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제3지대를 만들겠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까지 합류하는 양상입니다. MB 신당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 거지요. 다음 대선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MB, 이렇게 제3지대에서 세를 모으고 있는 형국입니다. 늘 푸른 한국당이라고 했습니까? 푸르다는 게 파란색을 말합니까? 아니면 녹색을 말합니까? 녹색 같은데요. MB 하면은 녹색, 녹색 하면은 MB 아닙니까? 서울 마포구 김대중 도서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여러 현안을 언급했지만 세월호 사고에 보다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진상조사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정현 대표, 즉답을 피하면서 진땀을 흘렸는데요. 그런 이정현 대표의 새누리당은 국회에 상정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법안을 무산시켰습니다. 내신은 귀도 없는 모양입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 보니 말입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스폰서 부장검사. 네. 뉴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장검사의 내부 청탁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위증을 공모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만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우리가 간 곳이 싱글 몰트바고 여자애들 한둘 로테이션에서 술값도 50만 원, 60만 원이라고 해달라. 네. 저는 뭐 싱글 몰트바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싼 술집이라고 진술해라. 이렇게 조작을 종용하는 문자가 오고 갔단 말입니다. 네. 검사가요. 네.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압수수색할지 모르니까 집이나 사무실에 불필요한 메모 있는지 점검해서 조치해. 그리고 한 번만 더 휴대폰도 좀 바꿔주라. 네. 아, 이걸 검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제 법률 이론상으로 보면 최소한 이게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예.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사건에 대한 어떤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금 증거 인멸을 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 정도 사안이라면 실은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지금 감찰에 나섰어야 되고요. 예. 거기다가 그 올해 지금 6월 중순쯤에서 그 친구 그 사업가를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만난 자리에서 실은 뭐 내가 여기 이 친구랑 아마 술도 마시고 나랑 연관되는 부분이 금전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달라라는 언동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예. 예. 실은 그런 언동이 있었다면 그 만났던 수사 검사는 곧바로 대검 감찰부에 직보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내가 이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점에 좀 유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라는 어떤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수사검사가 직보를 했다는 얘기도 없고 예. 대검 감찰부에서도 서부지검에다가 이제 서부지검에서 보고를 하니까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좀 정밀하게 보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뒤로 밀쳐버리는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그렇죠. 결국은 이게 대검 감찰부에서도 실은 어떤 감찰 의지가 없지 않았을까. 없지 않았나. 팔이 네, 안으로 굽은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혹시 생각한 건 아닌지까지 국민들은 의심이 돼요. 근데 이제 감찰부가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홍만표, 진경준 얘기가 한참 나오다 보니까. 예. 이 부장검사 사건까지 동시에 터졌을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 혹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저렇게 검사들을 만난 점까지 만약에 대검찰청에서 파악을 했다면 예. 정말로 이게 검찰 내부의 어떤 이 검찰 내부가 부패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감찰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고 그것만이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랬어요.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면 그래도 예. 조금 덜 맞을 수 있었는데 지금 국민들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 앞에서 그 저 스폰서들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목격해온 한 사업가의 말을 들어보면 네. 전에도 이런 일 터졌을 때 그 당시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술 네. 마시고도 계산하러 오라고 안 하더라. 네. 근데 이게 한 1년쯤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된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셀프 개혁안을 발표는 했는데 이거 네. 이대로 되겠습니까? 대안이 적절합니까? 셀프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왜 이제 그 법조인인데 왜 법사위를 지망해서 안 갔느냐라고 저한테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안 가셨어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검찰 내부에서 한 십몇 년을 이제 이렇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예, 예. 이런 일탈하고 부패한 검사들이 있는 반면에 98%의 검사는 정말로 이게 등골 빠지게 일하고 있고 정말로 청렴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대다수의 검사들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데 제가 법사위에 가서 이 후배 검사들을 비판하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검찰 내부의 셀프 개혁이나 셀프 수사 이 자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 서로 한 솥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예, 예. 아주 이런 이질적인 돌출 분자가 있다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예? 실제 몸에 느껴지는 것은 아, 같이 고생하는 부분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얘기가 들어올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귀를 감고 그냥 눈을 감고 싶은 부분들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예, 인간의 그 말씀은 결국 이제 방점 찍고 싶은 부분은 네. 셀프 개혁 안 된다. 결국 아닙니다. 외부에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그게 공수처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독립유공자협회, 광복군동지회,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등 180여 개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이 모였습니다. 180여 개 단체들은 건국절반대 독립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건국절 법제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건국공로훈장을 반납하고 모든 독립운동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유공자 유족회 김삼열 회장이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했습니다. 김삼열 회장은 건국절 추진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건국유공자로 만들고
건국 훈장을 주겠다는 음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검찰 관계가요. 예예. 아무래도 그 우리한테는 급한 일이. 예. 그 친일민족 반역자들이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친일파들을 상대는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예. 친일파는 우리가 그냥 부르는 얘기지 사실 친일민족 반역자거든요. 예예. 그 사람들을 친일 못하고 정부 수립이 되니까. 예. 대거 정부 수립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들어오셔서. 예. 뭐, 그 정부를 세우려니까. 일제에서 그래도 뭐 이거저거 하던 사람이. 예. 그래도 뭘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사람들 대거 지원하고 하니까. 예. 친일민족 반역자들이 전부 건국에 참여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건국조를 만든다 그러면 친일민족 반역자들에게 그 황우여 의원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해서 유인 전 장관이 오셔서 다 해명하고 다시 안 하겠다 그러고 갔었던 얘기인데요. 예. 다시 이거를 또 박근혜 정권에서 하고 있는데 네.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친일민족 반역자들에게 건국공자로 건국 훈장을 주고 네. 결국 역사를 말아버리겠다는 그런 음모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 이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일주일에 해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요번에는 좀 당도 높게 예. 우리가 그걸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이 건국절 논란은 올해 불거진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됐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더욱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이걸 법제화하겠다라는 움직임 바로 이것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법제화한다 그러면은 예. 이건 결국은 이제 건국절을 만들고 예. 그 건국에 참여할 분들한테 건국 훈장을 주고 예.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건국 훈장이라는 건 독립유공자들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친일민족 반역자들에게 건국 훈장을 주면 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회장 그리고 지금 성명 내용을 보면은 네. 일부 여당 의원들의 건국절 제정 주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제 네. 비판을 하셨는데 뭐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얼마 전에 국회 부의장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입장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네. 네. 자, 그럼 이게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다. 이거는 사실 강도 높은 어떤 규정인데 네. 이런 성명 발표나 이런 거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뭐 의견을 나누시거나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건국절 관계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정부에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이번에도 3당에 모두 그 당 정치권에 모두 만나자고 연락을 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만 만나자고 해서 예. 더불어민주당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고요. 아, 그게 그 언제, 언제였어요, 회장님? 아, 그게 그러니까 한 3, 4일 전이죠. 예, 예, 예. 예, 예, 예. 새누리당에서는 면담 안 받아들인 거고요. 네, 이제 보내긴 했는데 예. 연락이 없는 거죠. 아. 근데 뭐, 안 만난다는 걸 우리가 가서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강도 높은 게 아니라요. 예. 정말로 이거 반민족적 행위죠. 으흠. 역사를 말아서 예. 역사를 말아가지고선 친일민족 반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켜서 통치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덧붙여서 국민 분열과 위기 해결의 방법으로 개헌, 남북정상회담 추진, 우병우 사퇴, 사드 국회 비준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연설 내용 일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독성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3당 체제로 국회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집니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 벌써 특검에서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임명한 장관들도 우병우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서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병우 내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시고 국정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사드 배치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우호한 도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사드 배치를 부인했고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후보지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도 충분한 설득 과정도 없었습니다. 성주가 반대하면 김천으로, 이제 김천이 반대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합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전국을 떠돌도록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국익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확신에 찬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사드 홍보 교육, 안보 위기를 강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이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이곳 국회로 모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시끄럽지만 그것이 국회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드 배치 최적지는 이곳 국회입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정권 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외국 군대에 우리의 땅을 제공하고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회의 비준 동의를 준비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 국민 무시입니다. 국회가 결정해야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미국도 중국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권 도전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미국의 버니 샌더스 돌풍을 예로 들며 대선 후보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재명 시장, 특히 기본소득 도입과 재벌 개혁 등 저희가 다음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사안이라며 언급한 문제에 대해 직접
거론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 주요 정책 과제를 좀 내놓으셨는데 네. 기본소득 도입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국민 지금까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 초기에는 이제 선별적 복지 대상자를 골라서 보완해 주는 방식의 복지를 해왔고 이게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이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예. 반성. 또 비용도 많이 든다. 예. 관리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반성들 때문에 이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었고요. 예. 근데 이것도 역시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 모두에게 일정에게 지원을 똑같이 해주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예. 보통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이제 생소할 수 있지만, 예. 뭐 이미 서구 선진국들은 부분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시행해 오고 있던 것이죠. 예. 뭐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 47%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미. 예. 다만,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문제일 텐데, 그 재원 문제는 사실 이미 집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 제도들, 예를 들면 뭐 출산했을 때 어린이 유아에게 지급된 지원, 예. 또 학생에게 지원되는 거, 뭐 노인에게 지원되는 거, 기초연금도 이미 65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기본소득에 거의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재정 제도를 정비하고 또 지금 우리 사회가 부당하게 감세해주고 있는 사실 우리는 부자가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자영업자보다는 재벌 대기업이 세금을 덜 내거든요. 오히려 절반 이하로 내고 있죠. 비율로 따지면 예. 네,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면 재원도 충분하고 기본소득이 경제성장에도 훨씬 크게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서 이미 유럽도 도입하니까 우리 사회도 도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이고요. 예. 기회, 자원, 소득들이 지나치게 독점되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국가 구성원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됐죠. 예,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네, 이제 뭐 인식을 한다고 그 보고요. 그 원인이 뭐냐라고 예. 하면 우선 기업과 노동자들 몫이 지금 IMF 이후에 지나치게 기업 쪽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생산을 더 많이 해주고 있는데 배분받는 총 몫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 문제 또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 내수 기업들이 수출하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착취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줄어들고 중소기업도 어렵고 뭐 대기업들 창고 금고에는 뭐 돈이 500조니 750조니 막 쌓이고 있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이 재벌 대기업을 아주 극소수의 몇몇이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들이 예. 합리적 경쟁을 막고 결국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람에 우리나라 예. 전체의 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첫 예. 번째 가장 핵 중심적 요소가 재벌을 5%도 안 되는 소수의 가문이 지배하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기업을 지배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하고 급기야 정치 권력 우위에서는 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 고치어야 된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시는 그 뜯어 고치는 방법론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네. 예. 그 방법은 결국은 이 독점 구조를 깨는 거죠. 예. 그게 지금 같은 상층 정치 세력들의 교체나 정권 담당자 교체만으로는 불가능할 만큼 우리 사회의 이 독점 구조라든지 예. 이런 게 심각해서 그래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엄청난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됐고요. 그런 말씀은 그 특단의 대책 중에 혹여라도 재벌 해체 같은 인위적인 개입 이런 부분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신 거죠. 재벌의 인위적인 재벌 해체가 필요하다. 아, 예. 그럼요. 예. 소유 구조 깨야 되고 예. 그다음에 대기업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고쳐야 되고 예. 또
노동소득 분배율을 올려서 예. 대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몫이 커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전 세계 예. 2위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제가 멕시코 다음으로 깁니다. 그런데 임금은 OECD 평균의 66%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노동자들의 몫은 엄청나게 적고 이런 것들을 깨야 되는 판에 오히려 예.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근로시간 늘리고 임금 줄이고 해고 쉽게 하고 비정규직 예.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거꾸로 가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예.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동안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싸보니까 효과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직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오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창업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피! 피할하기 위한 알!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내 PR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내 PR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손혜원 씨입니다. 네, 김성호의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수요일에 만나는 국회 특파원. 국회 프락치? 특파원과 프락치.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김성호의 보좌관님? 예, 은밀히 활동하는 프락치를 더 선호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성호의 보좌관님은 사실 90년대 초에 대학을 다니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때도 프락치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많았죠. 아.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 예, 뭐, 프락지, 뭐, 그 다음에 아닌 사람, 그리고 경찰 쪽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지능이 낮은 이런 분들을 뭐 협박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해서 끊임없이 학생회로 들여보내기도 하고 도난사고도 자주 일어났었고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더 심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은 좀 더 세련되게 하겠죠. 예. 세련되게. 그럼요. 예. 아무래도 돈을 좀 더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예. 아, 저는 사실 요즘 새누리당 의원들을 보면은 그 양성화된, 양지로 나온 프락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하여튼, 아,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니, 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능수능란한 화술에 탐복을 금치 못하면서 봤습니다. 아, 탐복을? 예. 반어법입니까? 그런 톤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용이 뭔지 몰라도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되게 진실되구나 생각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예. 한편으로는 그
나야말로 진정한 뿌리부터 근본부터 박근혜 아바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예. 뭐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 비웃음을 샀겠지만 예. 그걸 지켜보셨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께서는 얼마나 기쁜 마음이셨겠습니까? 예. 예. 오직 한 분을 위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렇죠. 예. 1인 지하 만인 지상. 아. 박근혜 대통령 밑에만 있고 모든 사람 위에 있겠다는 그 이정현 대표의 결기가 느껴진 연설이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시체파리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호남파리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아, 그 호남파리는 언제까지 계속할지 참 호남에 계신 민주시민들은 아주 듣기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굉장히 들었습니다. 굉장히 거북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참 암담하기 짝이 없는 비루하기 짝이 없는 여당과 파트너가 돼야 하는 야당의 입장도 참 이래저래 답답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세월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세월호 특별법, 지금 우리 유족들 이분들이 어떻게든 그 특조위 연장 이걸 강력하게 염원하고 있는데 국회가 특히 야당이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따져봤으면 하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월호 특조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게 이제 핵심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시행령에서 그냥 연장을 하면 되는데 정부가 절대 못하겠다라고 길을 막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법을 바꿔서라도 연장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건데요. 예. 이게 이제 다루는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예. 엄청 길인데 이제 저희가 줄여서 농해수위라고 부르고요. 예. 위원장은 이제 김명춘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 하고 계시고. 김명춘, 부산에서 당선된. 예, 아주 강단인 분이시죠. 가족들 다 데리고 부산 내려가서 8년의 일군 끝에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예, 예. 지금 현재는 새누리당이 9명,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10명으로 저희 쪽이 이제 여소대야대인 대표적인 상입니다. 위원장도 가지고 있고. 예. 야당 의원이 더 많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야 뭐 그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실 수 있는 상임위인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6일에 그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9명이 전부 야당이 발의했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예.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안건조정심의위원회 이건 뭐 요식 절차 아닌가요? 이건 뭐 그냥 뭐 그래 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법 절차를 통해서 통과가 되게 되는지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예. 예.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를 하면 그것이 이제 해당 소관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위원회에 넘어가면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루자라고 방망이 두들기면. 그것이 이제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 의원 중에서 일부가 법안 심사 소위를 맡아서 같이 이제 법안을 논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논의된 법안이 다시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가 되면 전체 회의로 다시 회부가 되고 그 전체 상임위를 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원회로 다시 넘어가서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게 되고요. 자꾸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크한 후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로 올라가고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가결이 돼야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 국회 선진화법을 시작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절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김영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소야대인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숫자도 저희가 되고. 근데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다가 이 법안을 그 회부해달라고 요청을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하면 되는데 9명은 당연히 3분의 1이 넘죠. 전체 19명이니까요. 여기에 넘어가면 조정기간이 90일입니다. 90일. 그리고 조정위원회 회부하면 무조건 회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보장해 주자는 의견인 건데요. 원래 입법 취지는. 그래서 조정기간이 90일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3달 동안. 그러니까 뭐 이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 법안은 그 농해수위에 그냥 묶여있게 돼버린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3개월이면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12월. 예, 그렇죠. 12월 초나 돼야 풀리는 것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 법을 이제 논의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강력하게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법안이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뭐 직권 산정이고 날치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90일 동안 썩히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3당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월호 특별법 기간 연장 이건 뭐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래서 뭐 어제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이고 이 조직의 연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요. 일단 수백억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집행한 예산 130억밖에 안 되고 배정해준 예산도 160억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160하고 수백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예, 그 정진원 원내대표 과장을 좀 심하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해수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니까 그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농해수위에서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막으라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건조정 소위까지 보내놓고 말 그대로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죠. 보통 이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법안은 법사위로 넘겨서 이제 전체 다른 법안들하고의 조율 가운데서 이제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뭐 첫째 관문을 절대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도부의 지시가 있지 않았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통과 안 시키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니 전체 국회도 그렇고 농해수위도 여줘야 되는데 왜 법안 통과를 못 시키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좀 이런 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야, 이거 정말 참 아니 소수자 약자의 입장을 예?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을 갖고 저 강자 가해자가 이를 방패로 삼는 현실 참 비루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말이죠. 예, 자 세월호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인양 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90일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게 된다면은 그 90일 사이에 인양은 됐을 테고요. 이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주에 세월호 인양 추진단에서 국회를 찾아와서 더민주 세월호 TF 의원들을 만나서 그 선체 수색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하이 살비지가 인양을 해서 무태까지 올려놓는 것이 상하이 살비지의 이제 계약 조건이고요. 예. 그럼 이제 무트로 올라온 배를 안을 뒤져서 우리가 이제 그 실종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 아주 큰 과제가 남아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수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잔뜩 동영상이니 뭐니 만들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수색 방법을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세월호는 현재 좌현이 누워 있는 상태로 인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대로 무트로 올라오게 되면 배 좌현이 바닥에 닿아 있는 채로 이제 올라오게 될 텐데요. 그럼 배 우현, 그러니까 이 꼭대기 쪽에 가서 구멍들을 크게 크게 여기저기다 뚫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배 폭이 22m거든요. 예. 가로 폭이. 예. 그러니까 이게 배가 누워 있으니까 22m 높이의 빌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안에다가 사다리를 설치하고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실종자 시신을 수습하겠다라는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상하이 살비지가 이제 배를 물 위까지 들어 올리면 무트로 올리지 말고 물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현대에서 이제 만톤짜리 크레인을 갖고 있거든요. 물 안에서는 부력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운 다음에 바로 세운 채로 물 위로 끌어올려서 고정을 해놓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색해가는 방법을 쓰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좌현이 누워 있는 상태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전체를 절단하는 거예요. 절단을 한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만톤짜리 크레인으로 이 객실 부분만 들어서 제대로 내려놓고 이제 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그런데 자기들이 세 번째 방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를 자르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실종자들은 뭐 지금 벌써 기다린 세월도 너무 오래되셨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배를 잘라서라도 시신을 수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그림이 잘 그려지실지 모르겠지만 누워있는 배를 일단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윗부분을 잘라서 객실 부분에 후크를 걸어서 그걸 한 번에 훅 들어서 옆에서 내려놓는데 단 2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계산으로는. 예. 그다음에 이제 배를 내려놓는다는 계획인 건데 이제 이건 뭐냐면요. 이제 정부가 노리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월을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증거 수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잘라서 엎은 다음에 나머지 배는 다 고철로 작업을 해서 버려버리겠다는 거죠. 그 이걸 저희가 또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배를 인양을 하면 이 인양을 한 배를 세월을 어디서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이며 이렇게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박물관에 갖다 놓으려면 박물관에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세월호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비용은 한 푼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하는 뭐냐면 객실 수색이 끝난 다음에는 이 배는 고철상한테 팔아먹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아 이거 뭐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거네요. 네, 뭐 그 있었다면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이걸 들으시다가 아니 조선소 도크에 갖다 세워놓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원래대로 해서 상하이 살비지가 이제 자연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플로이팅 도크로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물 속에서 배를 똑바로 세워서 도크가 비어있는 조선소로 배를 가져간 다음에 드라이 도크라고 부르는데 도크 안에 배를 고정해 놓으면 이 배를 고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배를 만들고 조선소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조선소 경기 어렵다고 난리법석들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세월호 배를 조선소에 똑바로 세워놓고 그럼 거긴 크레인이고 뭐고 모든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체를 수색하고 그다음에 선체가 어디가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겼는지 거기서 조선소 전문가들하고 같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체를 수리해서 그 배가 다시 뜰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항구에 보존을 하든 아니면 박물관에 보존을 하든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지금 끌어올린 배를 수색하는 일도 코리아 살비지라는 그 업체가 맡았습니다. 재난구조 업체가 맡은 거거든요. 예, 예. 이건 세월호를 다 해체해서라도 그냥 9구의 그 미수습자만 찾아내면 이 세월호라는 배 자체, 이 상징, 박근혜 정부의 무능의 상징, 이 배를 없애버리는데 모든 목표를 두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이고 참, 참, 아이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력한 현실. 이거 뭐 어찌 해야 될 도리가 없는 건지. 아니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까 이건?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야당이낸 법안으로는 지금 안 되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좀 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 좀 폭로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아, 예, 예, 예.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하고 세월호 인양 추진단의 최고의 간부가 직접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제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가 들은 겁니다. 직접 들은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쪽이 저희들한테 이제 세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를 끌어올려서 눕혀놓은 상태로 찾는 방법, 물속에서 세운 다음에 무트로 끌어올려서 찾는 방법, 그다음에 눕혀진 상태로 끌어와서 배를 잘라서 찾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지금 수중에서 해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배에 2년 동안 지금 뻘도 많이 쌓이고 배에 무기가 너무 나가기 때문에 수중에서 해체해서 뻘 이거 뭐고 다 털어내면서 실종자 수색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냥 이 물 안에서 그냥 해체를 해서 잔해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현장을 저희가 들은 사람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이야기를 제보를 듣고 다시 곱씹어 보니까 상하이 살비지가 인양을 뭐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미루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여론의 피로도를 높이고 야, 이거 이대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수중에서 일부 해체해서 좀 안에 거를 털어버리고 들어올리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좀 사전 작업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세월호에 대한 그들의 범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월호 특검법 이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할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사정은 좀 아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똑같은 지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이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9월 안에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집권 여당과 정부의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여론에 신경을 쓰는 대통령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예. 예, 이제 뭐 정기국회니 국정감사니 이제 코앞으로 닥쳐 있는데 정말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그 국회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게 굉장히 자괴감도 많이 느껴지고요. 예. 답답합니다. 결국은 뭐 여론 외에는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정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뭐 우리가 저기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 만나서 다 같이 힘든 거지 뭐. 사실 울분을 토로할 때가 야당밖에 없으니까 저 울분을 토로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능하다. 네네. 할 일 못한다. 이러는 이유가. 아니, 사실 그 비난의 화살은 청와대 쪽에 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쪽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심지어는 대통령 지지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꿈쩍 안 하는 거 보면요. 예, 남은 기간 동안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마이웨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는 우병우 수석하고 이정현 대표 이렇게 두 사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예. 두 사람이야 뭐 절대 충성. 거의 뭐 생을 건 충성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정현 대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입안에 혀처럼 굴더니 예. 이번에 그 당대표 연설하는 거 보니까 정말 혀가 돼 있더라고요. 아예 혀가 됐어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이빨이 돼 있지 않을까요? 이빨 뭐 물고 뜯을 때 또 이빨이 또 쓰이니까 말이죠. 예. 네, 그럴 것 같네요. 예.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결의 정치법과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한결의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그동안 뭐 자행을 했나요? 존재감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한진 관련해서 한마디 했군요. 예, 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정부가 한진해운 물류 대란 사건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짚었는데요. 예. 그동안 이 해운업 관련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정부의 무능으로 예견된 참사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2013년에도 박근혜 정부가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을 때 이때 대책 마련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도 실패를 했다. 예. 그리고 올해 4월에도 해운업 구조조정이 논의가 됐고 금융위원장이 그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비상계획을 준비하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해운업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 또 그 며칠 전에 한진해운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8월 31일에 예. 그때도 제대로 이제 대처를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각국의 그 항구에서 항만에서 한진해운의 물류를 받지 못하겠다고 지금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사실은 주요 국가를 상대로 압류 중지 명령 신청을 했어야 했다. 정부가 나서서 예. 이걸 스테이 오더라고 하는데
이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충분히 예견됐고 사실은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이번 그 한진해운 물류 대란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회장님의 황제 경영도 문제이지만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이 낳은 참사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 경제와 경제관료가 썩게 되어 있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인수했던 그 사별관의 결정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함께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야, 뭐처럼 뭐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되는 건지 현재 문재인 전 대표는 일부 국유화 이걸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건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큰 기업이 도산하고 넘어가게 될 때 뭐 GM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경영진의 뼈를 깎는 그 사재 출연 그리고 뭐 경영권 사퇴 예, 뭐 이런 강도 높은 자구 구조 조정안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국가가 살려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식의 사실은 그 전엔 뒷짐만 지고 있다가 사후 약방문식으로 국민의 세금만 아무 명분과 원칙도 없이 들이붓는 그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한진해운이나 뭐 현대상선이나 사실은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그 오너가 사망한 뒤에 부인들이 그 경영의 일선에 나서면서 경영의 난맥상을 드러냈고 지금의 이제 어려움에 이제 이른 측면이 있는데요. 기존 그 경영진의 경영 책임 이런 것들 그리고 사재 출연 그리고 뼈를 깎는 어떤 자구 계획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보해내고 강제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사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에 수조원 지원하라 이렇게 사실상 지시를 했죠. 산업은행장에게. 그래서 청문회 그 출석 영순이였는데 어쨌든 비껴가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뭐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인데 이 양반도 입을 열었네요.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박영선 의원이 그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를 한 거죠. 이 주장이 나오고 한 몇 분, 한 시간 정도 됐을까요? 최경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이분도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페이스북에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진해운 사태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략적인 정부 때리기라고 비판을 하고 나선 건데요.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문제 해결 능력을 잃은 정부가 왜 필요한가 묻는다. 근데 정부가 문제 해결 능력을 잃은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부 책임론 자체가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 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 사회 문화다. 근데 이게 정부 관료들의 유능함을 감춰버리게 만든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급차 운전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 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급 환자의 생명을 제때 구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경제부총리 시절에 이 소신껏 대우조선 살리겠다고 정책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 삼고 뭐 청문회 나오라고 하면 어느 유능한 관료가 제대로 일을 하겠냐. 한진해운 사건도 마찬가지니까 정부 책임론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래야 정부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은 내가 저 경제부총리 시절에 했던 사별관 회의에서 결정했던 대우조선해양 지원
정체, 결정 이거 자체를 문제 삼지 말라. 그거 문제 삼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쉴드를 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런 말씀을 청문회 나와서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얘기가 아니,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청문회 나와서 하면 되지. 청문회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그 서별관 회의를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뭐 한진해운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그걸 보면 떳떳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하여간 뭐 이분도 할 말이 있었다는 사실이 예, 놀랍긴 합니다. 예. 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이거 사실 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문제는 경제야 이거였는데. 예.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는 문제는 대통령이야였습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이제 근원이라는 얘기죠.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 서민 경제, 남북 관계 파탄의 3대 위기가 초래됐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만악의 근원이라는 얘기겠죠. 동시에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어쨌든 좀 옳은 방향으로 좀 제대로 된 길로 나와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대통령의 정치가 문제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지금 정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정치의 정상화의 시작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변해야 한다. 정치가 변하려면 정치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좋아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역시 지당한 말씀인데 뭐 이런 얘기 떠들어봐야 듣는 귀가 없는데 뭐 또 괜히 또 허심만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 뭐 경륜 있는 정치인의 조언이니까 박근혜 예. 대통령이 뭐 1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박지원 대표의 연설 중에 제3당이 있었기에 국회 개원이 제 날짜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뭐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는 면이 있었는데 뭐 그런 발언을 비롯해서 몇몇 발언들 그 좀 듣기 민망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이야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새겨들을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두 야당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좀 공격을 예.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혁성을 갖고 경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억하시나요? 탐라 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 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 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백의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백의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백의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만나보겠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조용필보다 바쁜 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김용민 PD님 다음으로 바쁘다는데, 그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국회 앞에 갔더니, 예. 팀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50명 정도 해고돼서 단식노선을 또 11일째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아이고. 뭐 유성기업 범대위 분들도 지금 현대자동차 앞에 농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예. 억울하고 정말 짠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정치란 게 무엇인지 또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생활의 정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추석 전에 이렇게 장기 농성하는 분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아무리 바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 예, 문제들. 예. 해결하는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 적극적으로 소개해보자 막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예예. 예, 예. 예수가 오늘날 이 땅에 왔다면은 우리 안진걸 처장처럼 시민운동가의 모습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이거 별 말씀이냐. 예, 뭐. 감히 어떻게 예수님 그 예수님 근데 사대복음에도 보면 항상 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민중 예수, 청년 예수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저희가 그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예수님 삶 한 100분의 1이라도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지금 다들 이제 추석 때 고향에 가실 생각도 하고 마음이 설레기도 하실 텐데요. 예. 추석 특집으로 그리고 정치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의 정치, 우애의 정치 이런 말도 있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예, 예. 작년 8월 14일 날, 그리고 올해 어린이날 연휴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의 댓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참, 우리 국민들이 이트가 넘치는데요. 예. 첫 번째 댓글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걸 알아. 자꾸 휴가를 주네? 뭐 휴가 주니까 좋긴 한데 사실은 내수 진작 때문에 그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예.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쓴다. 제발 비정규직 문제라고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비 절감시키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예. 이런 댓글이 달려있었고요. 예. 또 하나의 댓글은 이겁니다. 뭐 8월 14일 그리고 뭐 5월 5일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정말 이 정권이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이런 비판이었는 뭐냐면 그런 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급한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도 되잖아요. 예. 돈이 없어서든 시간이 없어서든 아니면 피곤해서 쉬시던.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게 바로 추석 때하고 설날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예외 없이 고향을 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 때 얼마나 우리들이 쓸 돈이 많습니까. 벌써부터 지금 조카들이라든지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세뱃돈 줄 거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예. 그렇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나서야 되는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해주고 그때 서민들이 정말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그때 가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 이러면 경남으로만 가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민자까지 끼어 있으면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하거든요. 예. 왕복이면 40,000원까지도 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달라고 인권연대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계속 주창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이 또 그건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황당하죠. 자기들 마음에 드는 날 무조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지를 해놓고 정말 국민들이 절박하다고 하는 날은 또 안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디님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예. 중국은 명절 때나 노동절 때 실제로 20일 가까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명절 때 고향에 가는 부담이라도 덜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예쁩니까? 국민들이
정말 부담되는 날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 작년 8월 14일 날 광복절 연휴 때 처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하니까 사상 최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밀릴 것이고 차량이 많이 막힐 거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막혔어요. 무려 500만 대가 나섰는데도 안 막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렇게 4개에서 줄이 길게 쓰잖아요. 그 줄이 없어지니까 작년 8월 14일 날 하나도 차가 안 막혀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추석 때 설 때 얼마나 차량들 많이 막힙니까? 저도 고향이 남도여가지고 저는 무려 23시간, 23시간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차에서 갇혀서 꼼짝 못했는데 이렇게 통행료를 면제해주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하루 내지 이틀 동안 또는 명절 내내 쉬어서 좋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가계 부담 덜어서 좋고 거기에다가 고속도로 교통 채팅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일석삼사조 효과가 발생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19대 때 민주당이 이찬열 의원이라는 분이 법안을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서 명절 때는 고속도로 통행 면제를 해주는 법을 냈거든요. 20대 국회는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야당 의원들과 함께 저희가 법안을 내서 정말 생활의 정치가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명절 때라도 우리 국민들이 좀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안 느끼고 차 좀 덜 막히게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 민생의 아주 가장 그 근거리에서 어떤 것이 이슈인지를 우리 참여연대가 아주 정밀하게 그동안 따져왔군요. 예. PD님 근데 명절 때 고향 가세요? 아, 예. 저희 그 처갓집이 전라북도에 있어서 자주 고속도로 이용합니다. 아, 우리 PD님 그럼 명절 때 전북 많이 가셨을 텐데.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도 많이 막히고 또 전북만 해도 톨게이트 비용이 만 얼마씩 나오거든요. 예. 그것도 서민들한테는 정말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정말 어린이날이나 광복절 때보다 이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재밌는 게요. 그 고속도로 이렇게 명절 때 차 막히면 휴게소 들어가도 채증이 아주 심하니까 예. 휴게소를 못 들어가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졸음휴게소를 들어가잖아요. 졸음휴게소. 예. 근데 졸음쉼터 좋다 이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졸음쉼터의 절반이 화장실이 없어요. 이것도 참 문제죠. 저는 정말 박근혜 정부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돌려서 들어간 김에 용변까지 보고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예.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휴게소 딱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졸음에서 절반이 화장실이 없는 걸로 드러났는데 예. 도로공사나 박근혜 정부 엉뚱하게 무슨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철도 의료 뭐 교통을 자꾸 민영화하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졸음휴게소에 화장실부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 보면 그 휴게소 음식들이 비용이 부담돼서 편의점을 가는데 예. 편의점에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거 안 파는 데가 많아요. 예. 고약하게 휴게소 음식만 참고라는 거거든요. 비싸게. 그게 문제가 돼서 일부 휴게소에서는 요즘에 컵라면을 팔게 하던데요. 예. 요즘 우리가 편의점 가보면 간이식들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꼼수 쓰지 말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이 부담되는 분들은 편의점에서 간이식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해달라 이겁니다. 저는 정치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예. 명절 때 서민들 부담 많이 느끼는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에 면제해주고 예.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명절이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명절만큼은 쉴 수 있게 통행료 면제하면 나오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예. 명절엔 휴식을 드리고 그냥 졸음휴게소에 갔더니 화장실 없는 황당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예. 화장실 다 설치해놓고 예. 그럼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갔을 때 비싼 음식들만 강요할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이런저런 간이식들을 먹을 수 있게 해놓는다면 우리 이번 명절길이 아주 그래도 조금 더 가뿐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가 바로 이렇게 세상의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된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안진걸 처장님, 뭐 추석 앞두고 뭐 눈코 뜰 새가 없으시군요. 예. 예, 제가 추석 앞두고 대형마트들 노동자들도 좀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예. 영화관들도 폭리나 담합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다음 주에는 영화관의 문제점, 영화관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피디님 고맙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아, 우리가 얘기할 책은 뭐 쌓여있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고, 오늘 이렇게 책장에 눈길 돌리다가, 예. 이 책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 서경식, 노마필드, 가토 슈이치, 이 세 사람이 쓰고 대담한 책인데요. 예. 교양 모든 것의 시작. 이라는 아, 책입니다. 교양 모든 것의 시작. 네. 이 부제를 보니까 우리 시대의 인문 교양은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담겨 있는데 답을 제가 한번 해보자면은 대기업 회장님들이 원해서. 아, 우리 시대의 인문 교양 왜 필요한가? 예. 대기업 회장님들이 필요해서. 예. 뭐 또 기업에 종속된 총장님들이 원해서. 아니면 또 우리가 개, 돼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정치가들이 원해서. 예. 근데 이 교양이라는 게, 우리 김 PD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교양이란 말이 상당히 피상적으로 정의되어 온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왜 이렇게 교양이 없어? 뭐, 왜 이렇게 교양 있는 것처럼 해? 뭐, 이런 처세술이나 그 매너, 이런 수준으로 이해되어 오지 않았나 싶어요. 또 우리 대학에서도 교양 그러면은 하나 매너나 에티켓 정도, 뭐 액세서리 정도, 뭐 이렇게 이해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 제목에서 보듯이 교양은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고 우리 모든 삶과 관계의 시작이라고 이 저자들은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액세서리나 남들 불편하지 않기 위한 매너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고 이 관계 확장인 우리 사회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 방향성이 보이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실천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등등 많은 질문과 대답들을 포함한 게 바로 교양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또 대학이 국가 교육기관 또는 교육부에 의해서 판정을 당하고 이러잖아요. 심판 예. 뭐 규정을 당하고 평가를 받고 네. 그러면서 각 대학들은 또 국가 지원받았다는 걸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예. 취업률에서 1등했니 2등했니 뭐 광고에 온 도배를 하고 많이 우울했습니다. 또 그것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의 언어들이 주고받는 언어들이 너무나 가팔라요. 감정의 주파수가 너무나 세고 표현하는 게 너무 험악하고 비판이 아니라 정말 비난을 일관하면서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학자들이나 뭐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교양의 의미는 그 제가 영어를 쓰자면 교양을 리버럴 아츠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예. 리버럴 아츠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자유로운 예술 또는 자유로운 기술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예. 자유롭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해방하는 겁니다. 나를 얽매는 것부터 해방이고 그 기술은 기술이자 예술인데 뭐 테크닉이기도 하면서 어떤 실천적 방법론이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저자들에 따르면 교양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이고요. 자신을 교육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 자신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고요. 이게 바로 인문교양이고 이런 모든 뭐 인간의 교육은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인문교양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자들은 저도 예. 그렇게 판단하고요. 예. 근데 우리 보면은 이 저자들이 힘주어 강조하는 게 테크놀로지 문화와 이제 교양의 문제인데 기능적 지식인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아. 잘 아시겠지만 예. 우리 뭐 고시 패스해서 검사되고 뭐 청와대 수석되고 뭐 변호사되고 판사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예예. 또 뭐 의사되고 뭐 과학자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지식인들인데 분명히 그 지식인들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저자들의 판단에 따르고 또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의 시작인 정말 그 바탕인 리버럴 아츠가 뒷받침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문교양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나를 해방하는 힘은 역설적이게도 타자성을 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특히 타자의 고통들에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게 교양의 힘인데 예. 이 자신의 기능적 지식인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악용함으로써 자신의 그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교양의 부재, 인문교양의 부재를 뭐 전면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게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이른바 지도층들의 교양의 부재는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예. 뭐 어떤 국토 개발 차원이니 뭐니 할 때 과학자는 지식인들이 총동원되고 지식이 권력이 돼서 우리 옥시 사건 있잖아요. 그 살균제 예. 그런 사건들에서 지식인들이 교수들이 하는 짓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기 학문이나 이런 게 기능적인 차원에 머물 뿐이지 우리 인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악화시킬지 이런 고민들은 자기 상상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 내가 정말 그 상상력의 빈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죠. 예. 이것이야말로 인문교양의 부재를 여실하게 뭐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바로 이게 한국 사회가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가는 방향만 중시하지 대학 교육에서도 인문교양, 그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왜 그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건전한 토론 같은 걸 차단하는 게 그걸 불가능하게 하는 게 교양의 부재가 아닌가 싶고 예. 의도적으로 권력과 자본이 타협해서 대학에서 교양 교육 자체, 인문교양 교육 자체를 예.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격화해버리고 인문학 자체를 괴멸 지점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전혀 비판적 상상력을 확보하지 못한 인간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의도가 인문학의 조직적 파괴의 방향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예. 시간에 한정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른바 교양인들, 겉멋이나 폼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교양이 아니라 예. 진짜 인문 교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제기할 화두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유입니다. 문학과 예술 그리고 다른 뭐 모든 언론 뭐 정치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전적인 자유죠. 예. 이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자유라는 말이 많이 오독되고 또 오해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자유가 전제가 되어야겠죠. 예. 김수영 시암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가 이 우리의 그 개인의 상상 속의 자유가 타자의 그 자유 쪽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그 인권 문제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양심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지. 그 사람들의 표현이나 모든 권리를 어떻게 우리 존중해 줄지 이런 게 이 인권과 관련된 영역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야말로 중요한 화두가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상상력. 예, 이 상상력의 부재가 사실은 뭐
우리 사회가 이 물질적으로 참 풍요롭게 테크놀로지는 아주 풍요롭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상력의 부재가 우리 삶을 왜 부유한데도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프랑스 68혁명의 첫 번째 슬로건이 파워 투 이매지네이션이었습니다. 상상력에게 권력을. 예. 그러니까 이 비판적 상상력들, 남을 해코지하고 누구를 해치고 뭐 그러니까 못된 상상력이 아니라 예. 지금과 다른,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고통에 공감한 상상력. 예를 들면 세월호를 둘러싸고 정치가나 이 언론에서 하는 그 무시무시한 말들 보십시오. 이제 피로해지니까 오래됐으니까 다 집어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그건 슬픔이 그들을 죽인다는 그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이 언젠가는 나에게 사고처럼 찾아오리라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 상상력에 권력을 준다. 이 권력은 누구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권력이 아니고 우리 해방하는 권력이겠죠. 예. 예, 이게 세 번째 화두고 네 번째가 이제 차별인데 이 차별은 없어져야 할 차별이겠죠. 예. 차이가 아닌 차이는 존중하되 이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교양의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차이와 차별을 이 혼돈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이른바 그 상대론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내가 너의 자유를 뭐 인정하고 보장할 테니까 너도 내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해. 이런 식의 상대론적 관점이 빠져버리면은 어떤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들도 용인해 달라라는 그런 아주 억지스러운 예, 상대론에 빠지기 쉽죠. 균형감각을 갖춘 정말 모든 보편적인 일반 상식에 기초한 이런 교양이 없이는 이 차별과 차이 자체도 구별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죠. 예. 예,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려면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이 교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있는 말 다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예. 어떤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고 그 안에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 저자들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란 한번 확보하고 나면 영원히 지속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영구 혁명을 필요로 하는 제도요 사상이며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죠. 이 기초가 뭐냐면 내가 소중한 만큼 타자도 소중하다는 그 상식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에는 그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거죠. 예. 이들과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싸움이라는 게 상당히 지리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유머를 잃지 말고 정말 튼실한 인문 교양 위해서 예. 나를 해방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까지 해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 깊이 생각하는 게 예. 인문 교양의 재생을 도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그 석영식 선생은 어떤 분입니까? 아, 석영식 선생은 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예. 한국에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산, 뭐, 이주의 아픔, 고통들을 얘기하고 또 뿌리모레비를 비롯해서 이 한국인들의 이산 문제, 세계적인 이산과 고통의 문제를 알린 중요한 그 에세이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사상가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 서승 선생님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정권 때 혹독한 뭐 고통을 당했던 삼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이 석영식 선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뭐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저자 중에 한 사람은 노마필드라는 일본인 3세인데 이 예. 사람도 주목해야 할 만한 사람이고 일본 근대 천황제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하는 그 비판의 근거가 교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예. 또 가토 슈이치도 일본의 교양을 대표하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아, 이 멋진 사람들이 함께 대담집을 낸 거군요, 한마디로. 네, 뭐 강연도 하고 대담도 한 진짜 그야말로 멋진 인문 교양 콘서트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책 이름 알려주시면요, 교수님. 네, 교양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 교양 모든 것의 시작. 예, 이 교양이 수단이 되고 기능이 되고 예. 자본의 예속이 되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예. 교양이 우리의 근간이자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책, 예,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1946년 화순 탄광 사건을 극화한 역사 팩션 뮤지컬 화순 1946. 올해는 100여 명의 배우들과 30여 명의 스태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정신에 따라 티켓은 판매하지 않으며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텀블벅에서 화순을 검색하세요. 그럼 9월 8일 저녁 8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영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사회와 자연과학 책방 이김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학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 책, 색상이 존재하지 않는 수학에 정교하면서도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채워갑니다. 어른용으로 제작됐는데 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적 개념과 패턴을 색으로 채우는 컬러링북, 세계 유수의 수학자들과 사이언스지의 추천을 받은 베스트셀러,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2인실 이용권을 일주일에 한 분께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예, 거가대교와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두모실 펜션. 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자 마녀 이인님, 네, 신경민을 골라주셨는데, 신경민 의원은 기자 출신이죠. 아나운서 출신이 아닙니다. 예, 틀렸는데요. 네, 뭐 항상 정답자만 웃는 그런 세상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마녀 이인님께 오답이지만 정답, 네, 맞히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드림님, 지난 금요일 정답자시기도 한데 맞히셔서 골랐습니다. 5번 박영선 의원. 네, 아나운서 활동으로 형성된 올곧은 이미지로 정계 입문에 있어 덕을 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들, 예, 뒤통수 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브라운관에서 활약하고 있는 후배 아나운서들의 앞길을 막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드림님, 그리고 마녀 이인님.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모 부장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부장 검사입니다. 엘리트 검사라는 평가도 받았지요. 가문도 빵빵합니다. 제 장인은 다름 아닌 국회의장, 여당 대표를 지내신 박희태 선생이십니다. 저는 쭉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횡령 사기로 재판에 걸린 제 고등학교 동창을 뒤에서 봐주었다는 논란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친구와 저는 스스럼 없는 사이입니다. 친구끼리 대가성, 이런 얘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돈 받고 그걸 감추고 또 친구가 무사히 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이런 주장 자체는 저의 검사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테러일 뿐입니다. 친구로부터 받은 돈은 언젠가 갚을 거였고 또 친구는 그 돈을 받을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적 개인의 금전 거래를 공적 영역으로 갖고 온다면 이 선생님, 이거는 억지 아니겠습니까?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한 술책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에 대한 수사 압박이 옥죄어 들어오듯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 친구 사이에 갑을이 어디 있고 청탁 수수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가 친구가 아닌 비정한 세상. 네, 김모 부장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해서 위기 국면을 탈출해보면 어떨까요? 전두환 재산환수 팀장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친구가 전두환 소유로 의심되는 땅에 찾아가서 삽으로 파헤쳐서 찾아낸 돈, 그 돈을 김모 부장님에게 입금해 준 거라고 하면 어떨까요? 김모 부장님이 그 돈을 나중에 국고에 입금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네, 전두환이 노래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 돈의 원래 소유주는 우병우다. 우병우 비자금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나는 숨은 우병우 라인이다. 그런데 이 돈의 출처, 용처를 캐려 하는가? 당신 이러다가 재미없을 수 있을 텐데. 같은 검사 신분인데 당신도 승진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수사관에게 공갈을 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석수 꼴날 거라고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좀 남몰래 하든가. 아니 얼마 넣고 얼마 받고, 심지어 내 연녀하고 헤어졌느니 만났느니, 어? 룸살롱에 갔느니 안 갔느니, 이런 것까지 다 문자로 기록하고 자빠졌냐 이 새끼야? 그리고 문자에다가 만의 하나라고 적었던데, 야 만의 하나 아니냐? 이 새끼 한글도 몰라, 어? 부장검사가 돼가지고. 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좋은 친구를 둔 김모 부장님에게 박상규의 친구야 친구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